개그우먼, 개그우먼들은 결혼하고는 전혀 상관없죠. 아니 왜? 아니 개그우먼들은 결혼 하나 안 하나 크게 배역에 큰 문제가 없어요. 그 드라마에 어떤 무슨 뭐 그런 그쵸, 그런 걸 맞지 않아. 오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된 결혼을 한 거라고. 왜냐하면 개그우먼을 여자로 안 보고 이성으로 안 느껴요. 정말 오빠들이 너무 세뇌를 시켜갖고 제가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. 아니 근데 어떻게 만나신 건데요? 저요? 네. 아 저도 이제 한 38살 정도가 되니까. 내가 이거 못생겨서 시집을 못 가면 남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굉장히 위기를 느꼈던 차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때는 EBS 영어 방송을 할 때예요. 네, 영어 네. 영어 프로를 할 때에서 거기에 제 얼굴이 있었어요. 근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결혼 안 했냐고 그래서 결혼 안 했다고 그랬더니 좋은 사람 있으니까 선 한번 볼 생각 있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 하늘에서 엮어주는 만남은 되게 이상적인 만남. 비행기 하늘 하늘. 이 여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래서 다음에 그럼 다 같이 축제 때 내가 부산에 올 일이 있다. 그럼 그때 만나겠다라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날짜를 적어준 거예요. 자갈치 축제 때 혼자 나가기가 무서워서 언니랑 같이 나간 거예요. 남자를 보러. 근데 웬 남자가 앉아있는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꽃가루 이렇게 넥타이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굿을 하는 중이래. 500일 굿. 근데 우리 언니랑 손보는 줄 알았던 거예요. 네, 같이 갔으니까.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 사인을 해줬거든요. 근데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사인을 해줘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웃긴 걸 해갖고요. 알아보는 분이 있어서 사인을 해줬어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대방은 저를 모르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내일 하루만 더 자기를 만나보라는 거예요. 여기 뭐 부산이 또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비를 많이 부를 수 있으니까 내일 촬영장까지 데려다 주겠대요. 근데 그 다음날 얼굴 봤더니 그때 본 양복 입은 아저씨가 아니라 막 B시리즈 제일 큰 거 타고 다니고 머리를 퍽 했는데 또 옷을 바꿔 입으니까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서 마음이 가서 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빠 같은 사람을 원했어요. 이 남편이 공예과를 나와갖고 그 다음날 내가 만일에 도전지구 탐험대 촬영을 간다 그러면 스카프하고 이런 의상 같은 걸 맞춰서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제 마음을 뺏어갈 수 있도록 되게 잘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결혼을 했죠.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잘못된 결혼. 그렇지 잘못됐지. 네. 잘못된 게 없고 네. 무슨 얘기? 왜냐면 이 사람이 저를 못 알아본 것 거기서부터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람들이.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못 알아본 적 한 거예요. 연기를 하고 그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. 사기네. 사기지. 이혼할 때 보니까 내가 네 번째 여자였다는 것도 사기였었고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게 결혼하고 두 달 만에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. 어머나. 근데 이제 이게 집이 되게 컸었거든요. 네. 100평 가까이 되고 게스트하우스도 있었고 막 근데 빨간 딱지 막 이게 뭐냐고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그 돈을 해주면 안 되는데 한 달이었고 뭐 한 달 안에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돈을 해줬는데 그 다음서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. 어머머머. 정말 그 당시 결혼할 때는 집이 세 채였고 그 BW 제일 큰 것 같고 근데 뒤로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채가 마이너스 20억이 더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냥 신뢰를 나이 차가 가지고. 저 정도 있으면 혹시 결혼해보셨어요? 라고 이혼하신 적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. 총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? 총각은 아닌데 그냥 한 번 정도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. 안 물어보고? 안 물어보고. 아, 그거 잘못된 거지. 그걸 다 물어봐요. 결혼을 하면 네 번이나 하는 사람이 있어. 당연히 나이가 많은데. 네 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